안녕하세요. 모둠차트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2일 차트 분석을 해드립니다. 어제 2편을 했고, 오늘은 3편 DNN입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DNN을 찾아보면 데니슨 마인스로 우라늄 탐사 및 개발 회사입니다. 우라늄 특성 추출, 처리 및 판매, 획득, 탐색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업 부문, 환경, 서비스 부문, 기업 및 기타 부문 등 3개의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굴 부문에는 탐사, 평가 및 개발, 채굴, 제품 및 광물 집중 판매와 관련된 활동이 포함됩니다. 환경 서비스 부문에는 회사의 환경 서비스 사업인 DES, 의 운영이 포함됩니다. Corporate 및 Other 부분에는 UPC에 대한 일반 관리 및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탐사 및 평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의 광물 재산은 휠러강, 바흐만 호수, 베로수, 크로포드 호수, 토르월트 호수 그리고 월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라늄 관련 기업이다. 그러니까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를 기점으로 주가가 쭉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원전 붐이 일면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에 와서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의 원전 붐이 불면서 다시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이 원전 사고는 3월 11일에 발생을 했거든요. 2011년 3월 11일.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이게 보면은 3월 11일 전부터 그러니까 고가가 2월 16일 정도였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팔아제끼기 시작해서 2010 1년 3월 11일 그 이후에는 쭉 빠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론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 4월부터의 차트를 보시면 이게 긴 횡보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긴 횡보 구간을 깨고 이제 올라갔는데 좀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투자자들이 흥분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추세의 전환을 예고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지금까지 매수 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일어난 거죠. 따라서 상승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매도를 검토하고 있다가 가파른 추세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합니다. 특히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증할 때 매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완만한 상승 추세가 가파른 상승 추세로 바뀌는 초입 단계에서는 단타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의 하락 추세선, 이 저항선을 깨버린 날이 언제냐면 차트를 봤을 때 5월 27일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때는 매수를 검토를 했었어야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상승에 대한 신호는 일단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었고 오실레이터에서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스토캐스틱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이동평균선 상태는 정배열 상태입니다. 정배열이란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배열된 상태를
정별이라고 하는데, 주가와 장단기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 없이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뜻이므로 매물 부담이 적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60일, 20일, 5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수렴을 했는데 주가가 위로 차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중장기 대세 상승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물결이 치면서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시간 개념을 적용해 주가 추세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변동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차트죠. 일단 초록색 기준선이 상승 추세에 있으므로 강세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기준선과 전환선을 주가가 위로 차고 올라갈 때를 매수 신호로 보는데, 여기 파란색, 검은색 기준선과 전환선을 주가가 차고 올라갔으니까 이때는 매수 신호로 봅니다. 또한 주가를 후행 스팬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수 신호로 보는데, 이쪽에 이 주가를 후행 스팬이 차고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매수 신호. 또한 구름층이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었으므로 이것도 매수 신호입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보실 차트는 밴드 폭우 변화 및 밴드 이탈 여부 등을 통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볼때 언제 매수를 하면 좋았을 시기냐고 본다면, 2월 달에 이 밴드 폭이 좁아졌을 때이 악어가 입을 벌리듯이 넓어졌을 때는 상승의 신호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러니까 MACD 오실레이터, MACD와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같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제 이때는 매수를 검토해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볼 점은 이 밴드의 상한선을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이 중심선을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서 매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매수 시점을 찾아본다면, 이 4월 하반기에 중심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이때가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났었을 상태고, 그 전에 스토캐스틱에서도 골든 크로스로 상승 신호를 알렸을 때예요. 그러면 이때가 최근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데니슨 마인스를 가지고 가도 되는가? 하면 현재는 이 정배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이렇게 물결이 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장기간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원전의 붐이 또 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는 본인의 직접적인 판단 하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